자, 잘 쉬셨죠? 네, 경계 보겠습니다. 경계란 정의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관선이 경계라말 쓰는데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고 경계점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경계란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나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XY 좌표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르더라 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남아있질 않죠. 자,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다 책 유역집으로 나가죠. 네. 오늘부터 배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철칙이에요. 배운 게 남아있어야 점수가 쌓이고 올라가는데 습관들이 전부 다 요만큼 배우면 요만큼 복습을 하세요.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태고 다음 주에 또 배우겠죠? 복습하실 거예요? 어디부터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책을 이렇게 당겨서 보셔야 돼요. 자꾸 이 습관이 들어야지만 두껍지 않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를 두 달만 지나가면 여기 여덟 번을 봐요. 그럼 대부분 눈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요. 눈을 본 기억이 나면서 쌓여나가는데 복습한 거 요만큼씩 복습하고 나가면은 여기쯤 나갈 때 되면 여긴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말짱 허당이니까 뒤에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7월에 또 나갈 거니까 9월 또 나가고 10월 또 나가니까 가능한 한 처음부터 땡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남아있지 그냥 배운 데만 이렇게 봤다가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뭐를 믿지 마세요. 믿는 거는 눈으로 믿어야 돼. 귀로 들은 거는 남아있질 않아요. 귀로 들은 거는 귀는 배신을 때리는데 눈은 쌓여요. 귀는 들은 만큼 나가잖아요. 근데 눈으로 본 건 나갈 구멍이 없어서 뒤에 쌓이지 여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꾸 봐서 내 걸 만들어 놓는 게 급선무인 거지. 지금 와서는 뭐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것도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외운다. 그건 안 외워지니까 자꾸 보시라니. 눈에 익어서. 눈에 익으면 맞춰요 문제를. 거짓말 같죠? 한번 해보시면 느껴요. 느낌이 오니까. 선을 굴곡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가 지적도에 이렇게 예쁘장 토지가 5번 토지 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토지를 XY 좌표 찍게 되면 4개 찍으면 좌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점, 선의 굴곡점도 경계점이라는 얘기고 이 좌표도 경계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계점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가 되더라?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꺾이는 점을 4개로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선이 바로 뭐가 되고?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좌표 4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선이 바로 뭐다?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 있고 또 하나는 좌표의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엮어서 같이 보시라는 얘기고 이런 경계를 정할 때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잘 안 내니까. 경계 누가 정하느냐? 국가만이 정한다가 경계 국정주의입니다. 소유자 보고 정해라. 그럼 맨날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 국가만을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경계 직선주의는 경계 실용주의와 대응하는 개념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경계를 말하는 것은 직선 연결했죠? 여기 직선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논뚝이 시골 가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생긴 논뚝이 있더라. 이런 논뚝은 실제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곡선 직선 실제 형태는 곡선이죠. 이걸 등록할 때는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뚝이 꺾이는 점을 찍습니다. 경계점을 꺾이는 점을 하나 찍고 찍어 나가요. 이렇게 찍어 나가가지고 여기를 직선 연결하는 이게 경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걸 배우는 거지 이걸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용주의에 대응하더라 이 뜻이에요. 실제 형태가 꼬불꼬불할지언정 도면에 나올 때는 등록은 직선입니다. 이게 그 뜻이고 세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 역할은 양 필지만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 해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을 말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달은 도면에 각각 나와 있을 때는 어떤 게 우선이냐요. 축척이 클수록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큰 거를 따라간다를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말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대축척이 어떤 것인지는 이따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가 잘 나오는데 3번의 경우는 지상경계결정에서 지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들이 있을 경우 경계결정 방법이 5개가 정해집니다. 여기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의 높낮이 구조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하더라. 그래서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 그래서 과거에 논과 논 사이에 논뚝이 있게 되면 여기도 5번 토지 논이고 여기 논일 경우에 경계가 어디냐요? 높낮이가 없지요. 논뚝의 중앙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눈다 했듯이 고조가 없으면 중앙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경사면에 하담을 경계로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윗집 아랫집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하단부니까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구조가 있으면 하단부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세 번째 경우는 도로나 하천 등 절토지 산을 깎은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절토지의 상단부를 경계로 취급하는데, 이런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도로를 뚫으려고서 개통계획 세운 경우 산을 깎게 됩니다. 깎았을 경우 어디까지가 지목이 도로냐예요. 깎은 경우는 상단부 여기까지를 지목을 도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절토지는 상단부고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 해수면에 인접한 경우는 물이 꽉 차있는 만조위보고 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만조위라는 얘기는 꽉 찬 시기니까 밀물, 썰물, 밀물일 때죠. 밀물일 때 보고 따지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럴 경우 갯벌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버리면 바다에 잠겨버리니까 지적법상은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느냐, 바다에 인접한 땅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만조예요. 평균 해수면 사용하기도 해요. 평균 해수면 쓰는 경우는 평균 해수면 사용하는 시기는 토지냐 아니냐 기준 따질 때 쓰이는 게 아니라 해발 따질 때, 해발 백두산이 얼마인가요? 2744m, 한라산은 1950m. 한라산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라산 가니까 1000m 넘어가네. 그때부터 돌이 서 있더라고. 해발 1000m, 해발 1100m 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자, 1200이다. 그때부터 인증샷 찍고 올라갔는데 갈 때마다 얼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지쳐가지고서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다시 나가 간다 그랬는데, 작년에 10월달에 시험 끝나고서 한라산 올라갔다 왔는데 코스 잘못 잡아가지고 9.6km 가는 코스 잡았어요. 올라갈 때 9.6km, 내려올 때 9.6km니까 20km죠 아닌가요? 다른 거 2시간만 코스도 있는데 뭘로 글로 잡는 거 8시간 코스 잡는 바람에 갔다 오니까 깜깜하더라고. 아침 7시에 시작해가지고 떨어지니까 5시 반이 돼가지고서 와 진짜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더라고. 남의 다리 같더라고. 그냥 서 있으면 다리 후들로 떨리기 시작하는데 와 거기다 막걸리 또 잔뜩 실어가지고서 아 증치 크다고 막걸리 막 때려 실는데 5병을 때려 실대로 가방이래가지고서 난 내 몸도 짐인데 막걸리 지고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기는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자꾸 한 잔 먹고 가서 한 잔 먹고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혼났는데, 이거 다 먹고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서 혼났는데 어쨌든간에 다시 안 가고 싶더라고요. 한번 가긴 가볼만해.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백록담이라 그래서 뭐 큰 호수가 될 줄 알았더니만 뭐 물하고 나면 개골창에 물 사이에 요만큼 딱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가보긴 한데 어쨌든 만조이에요. 평균해수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인데, 문제를 여기서 잘 주니까 요거는 나오면 서비스 문제입니다. 작년도 한 문제를 냈어요 여기서. 그 다음 밑에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지상 경계여점 등록보란 말이 나오는데,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 출제를 안 했습니다. 2번, 니은번이 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토지 가서 보시게 되면 토지마다 경계가 되는 자리에다가 빨간 말뚝 박아놨습니다. 이걸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르고,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했는가 설치한 장,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만든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이게 2012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돼요. 그때 한번 출제했고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지만 출제 안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해서 다섯 개가 있다가 일곱 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처음 나온 것이 뭐가 나와 있나요? 토지에 소재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지번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좌표가 나오겠죠. 좌표는 다 나온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좌표 등록하게 될 것이고, 경계점의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파일까지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다가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밑에 두 개 더 들어와 있죠. 공부상 지목과 공부상 대장상 지목이랑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다를 수가 있더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확인하도록 등록하도록 추가가 됐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경계점의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요 두 개가 없을 당시에는 요 한 문제 내기 좀 빈약했지만 7개로 늘어나 버렸죠. 한 문제 내기 좋은 코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개정된 부분은 대부분 다 시험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반영 안 했으니까 아마 올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추가된 부분이니까 뒤에서 일곱 가지 등록사항 참고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 말뚝 뽑아오지 마세요. 나중에 그 말뚝 가지고 옆에 땅 내 땅 경계 확인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분할 시 이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란 말이 나오는데, 원칙은 분할할 때 건물이 있게 되면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 돼. 네 가지 예외가 발생해서 요 네 가지 가지고 20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세 번을 냅니다. 기출문제에서. 그럼 나온 연도가 20회 나왔고, 22회 나왔고, 24회 나왔던 얘기는 지금 짝수회로 나오죠. 올해가 몇 회예요? 26회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시험 주기를 무시 못하는데 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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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어요. 혹 출시 예외는 기분 나빠서 꽁짜자 꽁짝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가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지목이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정해져요. 학교용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고, 제방이 있고, 하천이 있고, 부고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다라 해서 가를고 그냥 옆에다 순서 틀리겠지만 써두세요. 도하, 제구, 유, 수, 학, 철. 도하, 제구, 유, 수, 학, 철. 시작. 도하, 제구, 유, 수, 학, 철. 이 여덟 개 제목은 앞으로 세 번 써먹으니까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도하, 제구, 유, 수, 학, 철에서 그랬더니 질문하시는 분이 저기요. 하는 천이잖아요. 아니 그거 지금 지목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덟 개 지목 외우려고 도화제고 그런 거지. 그 천 따고 했다고 지금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하천은 천 아닌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지목 여덟 개 외우려고 도화제고 유사철 외우라 그런 거지. 그 지목 앞글자 따는 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도화제고 유수 학철 여덟 개 지목에 대해서 분할하고자 할 때는 검을 물려도 무방하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의 경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기관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지막 줄만 주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까지 해서 네 가지가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해서 요 네 가지 가지고 시험에 세 번 냈습니다. 최근에 또 나오게 되면 여기는 맞추셔야 돼요. 나오는 데가 세 군데요. 시험 나오는 데가 이거 하나, 또 하나 이거, 아니면 건물에 걸리는 거, 셋 중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시겠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 세 개만 잘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밑에 박사는 문제인데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것도 측량 수도지사 및 지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기역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인가요? 중앙인가요? 중앙이죠. 기록본 틀렸고. 1번의 경우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될 것이며,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가 된다.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맞았나요? 네, 1번 맞았고. 1번의 경우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은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적법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에요. 문제가 조금만 하시면 그 이상 숨은 거 안 내니까, 숨은 것도 없거니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점수 맞기 쉬운데 지적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좌표 보게 되면 좌표란 어디만 나오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좌표는 정의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좌표란 말 쓰게 됩니다. 좌표가 뭐라고요?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란 말 쓰는데, 이거 외울 건 아니라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XY 좌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점을 표현하게 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XY 좌표란 말 쓰죠? 이걸 말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신 좌표는 입체의 평면이에요. 평면이고 X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고 Y축 종선과 X축 횡선이 만난 한 점을 이뤘기 때문에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이고, 이 좌표가 어디만 나오느냐,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고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 좌표를 결정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부터 가났네요. 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이 좌표여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이 마지막 부분인데,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 쭉 주셔놓은 밑에다 써놓으실 말이 측량 써두세요. 경계를 결정하던 경계를 복원하던 측량하던 얘기입니다. 측량할 때만큼만은 반드시 좌표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가 있죠. 좌표가 뭐하라는 얘기인가요?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측량할 때는 반드시 뭘로만 측량하실 것? 좌표로만 측량하지 일체 지적도로 측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에는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좌표로만 측량하고 좌표로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말이고 나머지 뭐 큰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늘 나오는 것 면적인데, 면적은 한 번만 빼고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옵니다. 면적은 올해 또 나와요. 면적 한 줄도 버릴 게 없으니까 면적은 잘 세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면적은 공부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정리할 게 좀 많습니다. 면적이란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 한다. 찾으셨어요? 면적의 정의는 2차원 지적이다 보니까 면적은 항상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이 두 개장 외에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두 개만 면적 나오게 돼 있고, 면적을 정하는 방법 밑에 니은번, 디귿번 두 개가 참 중요한 말인데, 니은번 읽어보니까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상에서 측정되어 있고,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는 지역의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 써 있되 괄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 면적 계산법 써 있죠?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돼요. 면적을 정할 때는 현재 지적도 또는 임야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더라.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프로밖에 없더라? 우리나라 5%만 좌표가 있어요. 개발이 된 지역은 좌표가 있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좌표가 없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100% 국토 중에서 약 5%밖에 좌표가 없고 나머지 95%는 좌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이 많아요? 좌표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없는 지역이 많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대부분이니까. 그럼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면적을 정할 때 도면상에서 도상 측정합니다. 도면상 측정하게 돼 있고,
측정하는 방법이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요 기계를 측정하는데 만약에 내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하나 있더라. 이렇게 생긴 땅이 만약에 5번 토지 답이란 땅이 있을 경우에 이따 면적을 정해라. 도면상에 이렇게 벌집 모양 토지가 있을 경우는 이따 측량할 때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는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계기판이 있고 여기 핀이 달려 있습니다. 축소를 맞춰놓고도 이 핀으로 여기를 콕콕콕콕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다 찍었죠? 엔터를 딱 누르면 여기 면적이 딱 떠요. 자동으로. 이해 갔어요? 요거를 두 번 측정해요. 두 번 측정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로 해서 평균값이 면적이 되는 것이에요. 도면상 측정하는 게 기계를 뭐라고요? 전자 면적 측정기인데 궁금하시게 되면 나중에 핸드폰 전부 다 3G나 4G죠? 혹시 폴드폰 쓰는 분 계세요? 그럼 핸드폰에다가 네이버 들어가서 전자 면적 측정기 치면 여기 사진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찍어 면적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전도구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계산 들어갑니다. 좌표로 계산하되 이때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 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이 세류 가지고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느냐 지금까지 6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만 몇 문제 나왔다고요? 6문제 많이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면적 정해가 뭡니까? 이게 11회 때 옛날 기출문제였어. 너무 쉽게 나왔던 것이고 면적이 어디 나옵니까? 19회 시험, 21회 시험, 25회 시험 세 번 냈고 지적도 임해도 시행지역은 면적은 도상 측정하더라. 좌표 가는 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계산하더라. 두 개 알고 있느냐? 18회 기출문제 요걸 낸 것이 20회 기출문제에서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냅니다. 아, 다 냈어요. 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밑에 이제 면적의 측정 대상에 따라 보는데 면적 측정 대상의 경우도 한 15개 냈습니다. 여기서만 대상의 경우는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는데 이거는 다다음 주 이 다음 수업 나갈 때 제가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대부분 다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토지 이동 파트 들어가서 측량하고 안 하고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대부분 다 외워지니까 2주만 참으세요. 실은 관둬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오늘? 자꾸 반항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옷 벗게 하지 마세요. 자꾸 요즘에 살 빠져가지고 이제 왕자가 나오려 그래 이제. 아, 농담이고 자 보자 그러면 안되고 자 대상이 복구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규 등록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등록 전환도 면적 측정 대상이 됩니다.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등록된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할 당시에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이 들어간 경우도 면적 측정할 것이고 마지막 주의할 것이 측량 중에서 경계보고 측량이라는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예외적으로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한다 해서 대상에서 문제가 참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실 부분인데 암기는 2주 후에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지금은 요 중요한 것만 체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면적 결정이란 말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밑에다가 과거에는 우리가 한평 또는 한보란 말 썼습니다. 한평이나 또는 한보 같은 말 뜻인데 한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 얼마 곱하라고 배웠었느냐? 한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는 거예요. 나오면 얼마가 나오더라? 반올림해서 3.3058제곱 한평의 넓이다라고 해서 배운 게 있었는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곱한다고요? 121분의 400 곱하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토지 커진다 그랬어요. 나중에 400 나누기 121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에요. 3.3057 쭉 나온 거를 반올림했기 때문에 58된 거니까 참고하시는데 요 평이나 보는 같은 말 뜻이에요.
한 보가 한 평이에요. 옛날 쓰던 말이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일정보란 말 쓰나요? 일정보, 일정보란 말 쓰죠? 일정보란 말이 일정을 의미하는데 옛날에 75년까지가 있던 것이 정, 단, 무, 보란 우리만의 잣대였습니다. 일정이면은 쓰지 마시고 이거 안 나오니까 그냥 상식으로 일정이라는 얘기는 3,000평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1단이라는 얘기는 300평, 1보란 얘기는 30평. 1보란 말이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1보 한평 같은 말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걸 안 쓰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 어떤 문장이 있었느냐? 이정, 삼무, 이 아니 삼단, 이무, 삼보에 평몇 평입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있었어 우리 책에서. 지금은 없죠. 옛날 이렇게까지 있어가지고서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문제집에 한 15년 전에. 자, 이정은 몇 평이에요? 3,000평이 곱하기 2 하니까 6,000평이죠. 한 단위 300평이네요. 세 단위니까 900평. 이무는 60평, 3보는 3평이니까 더하면은 6,963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쓰는 척관법이라는 것이 정단, 무, 보란 게 있었고 지금 이거는 75년까지만 사용을 했고 지금은 안 쓰니까 상식으로만 이해하시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1990년대 강의할 당시에는 98년대 강의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강의할 때 하등에 쓸모없는 문제 책에 있어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괜히 또한 시간 동안 떠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일단 평이란 말은 뭐랑 똑같다. 1보 얼마 곱하라는 얘기인가요?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나오는 거 제곱미터를 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결정 방법에서 밑에 박스 보시니까 면적은 어디만 나오는데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죠. 단위는 제곱미터로 가는데 결정 방법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나오고 밑에 축척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고 시행령 나눠져 있는데 면적 등록할 때는 축척 따라 등록한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가 있는데 1000단위가 원칙이고 100단위가 예외 규정이에요. 1000단위의 경우는 종류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축척이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총 5가지가 1000단위 축척으로 인정하고 100단위의 경우는 두 개로 세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600분의 1 지역을 나누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원칙이 500분의 1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단위로 이해하시고 1000단위로 이해하시는데 어디가 더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지요. 항상 많은 게 원칙이에요. 많은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 1000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래서 1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0.1까지 세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1000단위는 얼마까지 등록하시고 1의 자리까지 등록해라. 그다음에 100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0.1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면적은 대장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이라는 얘기는 천 단위에서 하나의 표지 측량을 했더니만은 1 미만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1입니다. 1 미만은 그럼 0.1서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온 경우 불문하고 무조건 1로 갈 것이고 100단위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죠. 그럼 0.01서부터 0.1까지는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단위 면적이에요. 그럼 구하라는 자리가 여긴 1의 자리고 여긴 소수점 한 자리니까 하늘의 필지를 구했더니 면적 측량했더니만은 13제곱미터 나온 경우 1의 자리까지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고 여기도 13.5가 나오게 되면 손댈 필요가 없는데 하나씩 달고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달고 들어온 경우는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되 1의 자리까지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죠.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주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4, 4, 5입이 아니라 5, 4, 5입법을 써요. 뭘 쓴다고요?
545위법. 그게 이제 445위법하고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부터 0.5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 0.5를 기준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더라요.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덜입니다. 초과한다는 얘기는 13.6이 나온 경우와 미만의 경우 13.4가 나온 경우 얼마냐예요.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9할 자리는 1의 자리죠.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4고 여기는 0.5 미만 버려서 13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럼 0.5가 딱 걸리게 되면, 0.5가 딱 걸리게 되면 이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보고 찾아가는데, 호수라는 것은 구할 자리가 1의 자리니까 요 숫자 보고 찾아갑니다. 여기 뭐가 나왔느냐, 저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올 수도 있더라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립니다. 13.5가 나온 경우와 14.5가 나온 경우에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리를 잘라야 돼요. 잘라서 1까지 구할 때 뒤에 붙은 숫자가 0.5 둘 다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14가 되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4가 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부분은 4소위법이라는 것은 4 밑으로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 5입이 되는데 5소위법은 4 밑으로 버리면 똑같아요.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되 5가 나온 경우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요것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면 올리고 짝은 버린다요. 질문 있습니다. 네. 왜 홀이면 올리고 짝이면 버려요? 가능한 짝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짝수를 만들려고. 이유가 분할할 때 아무리 봐도 그래도 둘이 분할하는 게 많더라요. 이해 갔어요? 그럼 뒤에 홀수가 되어 있으면 또 분할하면 또 문제 또 발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짝수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편할 거 아니에요. 가능한 짝수를 만들려고 이런 방법이 나오는 계기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는 0.1까지 구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 0.5가 아니라 이번엔 0.05 보고 판단하겠죠. 마찬가지로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0.05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장을 많이 찍어놨어요. 여기다 실판에다가 누가 이렇게 곰발바닥을 많이 찍어놨어요. 여기다가 누가 이러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할 때? 수업시간에? 자꾸 곰발바닥을 찍어놔 자꾸. 이거 보니 옛날 버스 타고 다니다가 이거 기억나? 성해차 모는 찍어가지고 이거 이게 뭐 자꾸 보더라고. 곰발바닥 몇 개가 찍혀 있는데, 자 해봤죠 이거? 겨울에 이렇게 허옇게 끼면 이렇게 찍고서 발바닥 찍어가지고 곰발바닥이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초과하면 원래 미만일 때 버려라. 초과하는 경우에 13. 가지 않고 문제로 갈게요. 325.551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이 실제 문제예요. 기출문제에서 여기 21의 기출문제인데 항상 구할 자리를 자르시라고 했습니다. 얼마까지 구할 거예요? 0.1까지죠? 그럼 0.05 초과 미만 5일 초과죠? 올라가서 325.6이 되기 기출문제였었고 미만의 경우는 심하지 안 나왔으니까 54로 나오게 되면 0.1까지 자른 상태에서 0.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5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럼 0.05 딱 걸리게 되면 0.05 딱 걸리게 되면 이때도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찾아가는데 이때 끝자리 숫자의 경우는 0.1의 자리 여기 뭐가 나왔느냐 이거 보고 찾아갑니다. 요 숫자가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이 나올 수도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짝은 버리는데 옛날 10회 때 문제가 있고 16회 문제가 있어요. 10회 때 문제가 나왔던 것이 330.55는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였었고 16회 문제가 730.45의 경우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였습니다. 다 서비스 문제인데 항상 구할 자리를 자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른 상태에서 0.05 둘 다 초과다 미만이다 딱 걸렸죠. 초과도 미만도 아니잖아요.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홀수인가요? 올라가서 답이 된게 330.6이 된게 답이었었고 짝순이가 버려서 730.4가 된게 답이에요. 기출 문제가 그러면 얘도 한 문제 나왔고 얘도 한번 나왔고 아 얘도 한번 나왔고 얘는 안 내요. 쉬워서 일로 내려오는데 얘도 한번 나왔죠? 안 낸 게 뭐가 나왔어요 이제? 요거 안 냈잖아요. 그 이거 낼 줄 알았더니만 작년에 이걸 낸 게 아니라 일로 갔더라고. 이거 알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달고 들어왔으니까 면적은 버릴 게 없어요. 일단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요게 일단 잡아낼 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 앞으로 이거 서너 번 더 들으니까 그때 알면 상관없는 거고 천 단위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백 단위는 두 개가 있죠. 항상 많은 게 원칙이에요. 이게 뒤바뀌어버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천 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백 단위는 0.1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달고 들어가시면 이건 뭐 두 번 들어보면 누구나 다 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면적 결정을 합병하는 경우는 면적 측량하지는 않아요. 그럼 합병한 면적이 바뀔까 안 바뀔까? 합병한 면적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 자꾸 뒤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 누가 고집이 세가. 합병한 면적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야죠. 어제 겪은 얘기 해드려야지. 어제 수업하다가 5번 땅 6번 땅 합병하면 집어는 그러니까 어제 수업하는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이 합병하니까 집어는 그러니까 11번 그러더라고. 쓰러질 줄 알았어 어제. 자 5번 땅 6번 땅 합병하면 집어는 5번이죠. 갑자기 11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까 보면 5, 6, 7 합병하면 집원이 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5번 땅, 6번 땅 합병하니까 그러니까 집원은 물어봤더니 11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집원은 더 하는 거 아니고요. 아까 빠른 거 쓴다고 했으니까 아 맞다 맞다 맞다. 새로 오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5번, 6번 합병하면 집원이 뭐가 되고 진짜 11번 있는 거 아니죠 여기도. 자 5번 땅이 되면서 면적은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해서 커지는 거니까 면적 더해서 커지는 거 바뀌는 거지 면적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뀌긴 바뀌는 측량하지 않는 것 뿐이지 면적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정한다. 더해서 정하지 새로 측량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럴 경우에는 합병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오른쪽에 면적 산정 시 5차 처리 차려졌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참고 좀 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네, 토지동사유 중 등록전환, 분할 그 두 개가 잘 나오는데 등록전환의 경우는 면적을 측량을 오차가 발생한 경우 요거를 요만 어디 지울까? 그냥 써야겠네 끝에 가서. 자, 등록전환이 있게 되면 항상 측량을 한 경우는 면적에 대해서 측량 후에 오차를 주어집니다. 오차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측량은 잘 된 것이고 오차를 초과했던 경우에 불일치할 때 초과했단 말을 쓰는 것이에요. 등록전환 시 오차를 준 상태에서 오차 이내와 초과를 따지는데 이내란 말은 일치할 때가 이내고 초과는 불일치할 때예요. 이내 경우는 일치하니까 그냥 바로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면 끝나는 것이고 초과하는 경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데 이때는 소관성에서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직권자가 붙어 있죠.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 나왔던 것이 23회 기출 문제인데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의 뜻이 무엇이냐? 임야 대장의 면적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느냐 물어본 것이 여기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할까 임야 대장 면적을 의미할까? 측량 후 면적을 의미하는 거 임야 대장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왜 등록전환 면적수정 대상 해당이 되니까 측량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구한 면적이 5차 이내는 임야대장 등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요 주의하시고 요 23회 때 기출문제였었고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했어요? 직권정정했죠? 요 직권자가 붙어있네 뿔이 나와있죠? 요게 메가마진 15회 기출문제예요.
두 번 됐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도 오차가 주어지게 되면 오차 이내이냐 오차 초과냐 나눕니다. 이내와 초과를 나눠서 이내란 말은 일치하는 경우니까 바로 그냥 필지별로 나누면 돼요. 각별 필지별로 그냥 나누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정합니다. 면적 또는 경계를 고치는 건 당연히 일치란 얘기예요. 정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유독 등록 전환만 뭐가 앞에 달라붙어 있어요? 요게 매를 맞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요거 다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3번의 경우 잠깐 놔두시고, 4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축척 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척 변경할 당시에도,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오차가 주어지게 되면, 오차 이내와 오차 초과를 나눠요. 이내의 경우는 면적 변경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축척 변경하기 전 면적 등록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가면 청산금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는데,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을 또는 경계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정정, 고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초과란 말 나오니까 어때요? 다 고치란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초과란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복구한 다음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복구라는 거 다시 만드는 게 복구인데, 복구할 때 측량할 때 오차 이내가 있고 마찬가지로 오차 초과가 있더라. 오차 이내의 경우는 전 면적 그대로 가니까 면적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경우도 면적 또는 경계를 여기는 조정한단 말입니다. 정정이나 조정을 하되 여기는 소유자하고 이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정할 수가 있다고 나오는 내용 따로 뒤에 배울 테니까 오늘은 요거 위주로 보자고요. 초과란 말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한다는 얘기죠. 고치란 얘기예요. 다 고쳐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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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조정이라고 말씀한 것뿐이에요. 다 고치란 얘기고, 이내의 경우는 일치하는 면적인가요? 일치할 때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다고 제가 초과란 말 달고 들어오는데, 유독 등록전환만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 직권자가 붙어 있죠? 여기에 15회 시험, 23회 시험, 여기가 16회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고, 두 가지는 따로따로 배우니까 여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되, 단 초과란 말 나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고치는 거예요, 다. 정정, 정정, 정정이 따라붙을 때, 등록 전환할 때만 뭐가 붙어 있더라? 직권 정정한다. 따라붙어 있더라. 잡아내시면 되고. 근데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하고 같아야 돼요.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전 면적하고 분할의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이 숫자 도름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더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3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3번 읽어보니까, 가번에 분할 후 각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나번에 분할 후 각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따져보게 되면 320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이쪽에 301을 3개로 분할했다면 가정해 보자고요. 320을 3개로 분할했더니만은, 만약에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쓸 것도 없고 거기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105점 5가 나왔다고 치고, 106.7, 107.8이 나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맞춰놓은 거예요, 320에. 32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감탄까지 하지 마시고, 오,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놀라지 마시고, 이거 뭐,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눠서, 100.3, 100.3, 100.4가 나오고 치더라도, 다301 맞죠? 유리 분할된 상태에서 만장의 이 지역 축척이 원래는 이걸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해를 위해서 이걸로 갈게요. 그냥 1500분의 1일 경우 면적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죠? 1까지. 그럴 경우에는 얼마가 될까? 0.5가 딱 걸리게 되면 앞에 숫자가 홀수면 올라가서 106이 되겠네요. 여기는 초과니까 올라가서 107이 되고, 여기는 초과니까 올라가서 108이 됩니다. 다 더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321 나왔죠? 숫자 놀음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요. 더한 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전부 다 0.5 미만이니까 다 버려서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다 더하니까 300에 나왔네요. 더한 값이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 발생한 거예요? 면적이 많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많아진 경우가 가번이고 노면적이 적어졌죠? 여기 나번이에요.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인위적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연남면적 만들기 위해서 320만원이었다는 얘기는 321된 경우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래서 320 나오니까 버릴 때에는 뒤에 본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 얘를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버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05가 되겠죠? 320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많아지는 경우 하나를 당연한 거예요. 버리되 어떤 걸 버리나 작은 수부터 버리라는 얘기고 여기는 작아졌나요? 하나 끄집어 올려야 되죠. 올릴 때에는 버릴 것 중에서 가장 그나마 큰 수 얘가 제일 크네요. 얘를 올려서 얼마가 되고 100이 되면서 얘가 301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가는 게 방법이다 보니까 이거 외울 건 아니고 분할의 면적을 더했더니만 분할의 면적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하나를 버려라. 어떤 거 버리시고 작은 거부터 버리라는 얘기고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큰 거부터 올려서 면적의 증가와 감소를 막겠다까지 이해하시면 여기까지 면적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풀어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 참 서비스 문제였었는데 1번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틀렸어요. 면적은 어디만 나오더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2번 1번 틀린 말이고 답이 나왔네요.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았나요? 네. 맞고 0.1까지 간다. 그 의미고 3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 제곱미터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 제곱미터로 한다. 맞았나요? 맞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맞는 말이 되어서 답은 1번 답이 나왔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지금 문제는 유형을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냈죠? 두 번 안 내거든요. 똑같은 거를 여기 한번 나왔죠? 여기 한번 나왔죠? 여기 한번 냈죠? 이거 냈죠? 이제 안 된 게 뭐가 남았어요? 내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와 맞추셔야 돼. 네, 면적까지 서비스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밑에 공간에다 하나 더 써두세요. 이거 지워버리고 축척의 뜻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축척이 나와있죠? 축척 물어본 문제 몇 문제 있으니까 축척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축척이란 것은 뜻이 축척은 빈 공간에 조금만 써놓으시면 돼요. 공식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축척이란 것은 실제 거리가 있게 되면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예요. 원래 축척이란 실제 거리분의 도면상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실제 거리 곱하기 모래라 축척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여기 공식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 거리가 이제 여기 보신 다음에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60m로 가정을 하게 되면 60m 곱하기 축척 500분의 1로 줄인 경우에 도면상은 몇 cm입니까? 이게 축척의 뜻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은 60m 곱하기 얼마 하시라는 얘기예요? 500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몇 cm로 나옵니까? 이게 축척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터를 뭘로 가려고 그래 지금? cm로 갈 거죠? 그럼 60m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 100 하는 겁니다. 1m 100cm니까. 그럼 몇 cm가 돼야 돼요? 참 어려운 수학이죠. 6000cm가 되겠죠. 6000cm 곱하기 5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얼마가 나올까? 6000 나누기 500 하라는 얘기니까 3만 30 어디서 나온 수학이에요? 12가 나와야지 무슨 30이 나오고 3만이 나와. 아니 저것도 왜 저렇게 나왔지? 진짜 미치겠다 진짜. 6000 곱하기 5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6000 나누기 500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럼 6000 나누기 500 하니까 10이죠?
아직도 12가 안 나온 게 이상하시면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 그럼 6,000cm를 500으로 줄이니까 도면상 몇 cm? 12cm. 그럼 도면상거리 12cm랍니다. 축척이 500분의 1이래요. 그럼 실제 거리 얼마가 나올까? 12cm 곱하기 5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축척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도면은 지조가 있기 때문에 축척이 다 있어요. 그 자로 잰 다음에 그 자가 몇 cm가 남았다. 축적 분모 곱하면 실제로 다 뽑아낼 수 있는 게그 축적의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얘를 500으로 줄이니까 12cm죠? 그럼 6,000cm 곱하기 6,000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나올까? 약분약분하니까 1cm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60m지만 어디가 더 크게 나왔어요? 500이 더 커요? 6,000이 더 커요? 500이 더 크니까 얘가 대축척, 얘가 소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경계가 500과 6,000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떤 걸 따라가더라? 축척 종대 원칙이니까 얘가 원칙이에요. 이게 축척 종대 원칙의 뜻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럼 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피자 한 판을 주고 둘이 나눠 먹어. 먹는 면이 클까? 셋이 나눠 먹어. 먹는 면이 클까? 둘이 먹는 게더 크겠죠? 그 다음은 할말 없어,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독사진을 찍은 내 얼굴하고 소풍까지 단체 얼굴 찍은 얼굴을 어떻게 크게 나왔나 그렇게 확인해도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대수적 수치 쓰시고 이거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한번 나오기를 과거에 이렇게 주문제가 A점 B점 A점과 B점의 도면상거리 3cm이고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도면상 A점은 원으로 나와 있고 B점은 공으로 나와 있어요. 이 A점, B점의 지목과 실제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참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인데 몇 미터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이제 일단 지목부터 보게 되면 지목이 원이라는 얘기는 모름이에요. 이게 유원지라는 얘기죠. 유원지 A점서부터 B점 공원까지 그 지목은 해결했네요. 다른 건다 머리 글자지만 네 개만큼만 차문자라고 배웠잖아요. 하천은 모를 따고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그네 개만 차문자니까 얘는 유원지라는 얘기예요. 얘는 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유원지 A점과 공원 B점의 직선거리가 얼마냐? 3 곱하기 얼마면 돼요? 1200 곱하면 되겠죠? 3600cm니까 공두개 지어버리면 36m다. 이게 문제 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완전 서비스 문제니까 나오면 틀림 안 되고. 한번 또 나왔던 것이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직사각형 토지가 있더라. 이 토지 축척이 5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예요. 그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2, 3은 6 곱하기 500.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틀리게 돼 있고, 실제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로 해야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럼 3하고 2 중거리는 도면상 거리가 나온 거 실제 거리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실제 거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실제 거리 뽑아내려고 그러면 3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500 하면 되겠네. 3, 5, 15. 가로는 15m. 세로는 2, 5, 10m. 곱하기 하니까 150이 답이에요. 1500이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유리인 거지. 2, 3, 6 곱하기 500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가로가 3cm, 세로 2cm일 경우에 축척이 이번에는 10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면적은 얼마일까? 풀어보시면 가로는 얼마가 나왔고 30m, 세로는 20m 곱하기 하니까 600제곱미터 나오네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럴 경우에 축척이 500과 1000몇배 차이져요? 두배 차이죠, 분모가. 두 배가 차이지 면적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가 커져요. 이런 관계가 면적과 축척과 관계라는 것이에요. 네 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1, 1일 경우는 1이잖아요. 근데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더블 놓고 나가면 여기도 2가 되고 2가 될때 2는 4가 돼 버리니까 축척이 더블일 경우 면적은 제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축척과 면적과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축척이 두 배가 차이가 지면 면적은 두배 차이 준다가 아니라 몇배 차이 져요?
4배가 환기가 발생하는 게 축척이랑 몇 년의 환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책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지적도 배울 당시에 500분의 1이 전체 면적이 3만일 경우에 1000분의 1은 곱하기 4에서 12만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었고, 600분의 1이 5만이니까 600이 5만일 경우 1200분의 1은 20만 나온다고 그랬었고, 1220만일 경우에 2400분의 1은 곱하기 4에서 80만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옛날에 한번 해드린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기억 안 나면 지금 여기서 이해하세요. 축척의 더블을 끼워 면적 몇배 차이 준다고요? 4배 차이 준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면적이고, 이 이상 면적 나오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잘 세분하시면 면적은 틀릴 게 없으니까 반드시 세분해서 정리 좀 하실 부분이고, 지금까지 끝난 게 집원 봤죠? 공부한 게 지목 봤나요? 면적 봤죠? 금방 경계 배웠죠? 여기서 적게 나오면은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와요. 여기서만. 그럼 보통 네 개가량 되는데 작년에는 세 개를 줬어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떼는 바람에. 올해는 아마 최소 네 개에서 다섯 개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잡아 놓게 되면은 지적고 공부 반 끝났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 요거 여기 나온 문제 한네개 맞추시고, 포기한 사람도 뒤에 부분 4번 다 찍어도 두개 걸리니까. 이해 갔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놓게 되면 지적과 반은 맞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못해서 틀린다,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봐놓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쉽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맞출 수 있고요. 10분 동안 쉬신 다음에 다시 지적 공부 파트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하죠.